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거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정말 미혼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하나가 정말 거룩한 형제, 나를 사랑하는 자매,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을 꿈꿀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밤을 새웁니다. 밥을 먹다가도 또 들에 갔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면 한밤중에도 그 실험을 하러 갑니다. 연주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연주자들 정말 열심히 한밤중에도 연습을 합니다. 그들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멋진 연주, 연구, 장래 인생을 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증가하고자 하는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요셉이 요셉의 그 이스라엘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지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세라는 불세출의 지도자를 만나고 충성스러운 지도자를 만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광야에 들어설 때 그들이 40일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것이 있지만 거기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힘이 세고 강단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혼, 직장, 연주, 장래 미래를 볼 때 다 그것이 원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얻기 위한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이나 축복의 순간 또는 도전의 순간이 있다면 세 가지를 늘 명심하고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성결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는 거고 세 번째는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서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는 것들 1, 2년 기다린 것도 있겠지만 몇 년씩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 있었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성결은 성도 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나는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결, 거룩한 것이 가장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복음 전도를 보냈습니다.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12명씩 보낸 적도 있고 70명의 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으니까 세상의 험한 곳에 보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새 성도를 믿는 사람들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하얗고 굉장히 거룩하고 소금 속에 있으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균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처럼 정결하라, 소금처럼 깨끗하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전혀 엉뚱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 보셨어요? 비둘기가 적을 때는 인정받지만 요새는 닭둘기라고 그러나요? 비둘기들이 되게 등치가 크고 그래요. 깨끗한 비둘기도 있겠지만 더러운 비둘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뭐냐면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 찾는 사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만만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고 또한 거기엔 유혹도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은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라는 것은 원래 뜻이 페라스테라 그래서 집비둘기, 산비둘기보다는 집비둘기를 가리킵니다. 이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일반적으로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이 집비둘기 훈련시켜서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다시 집으로 보내거나 주인 곁으로 오는 그런 역할을 아주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그러면 예전에는 뭐냐면 편지를 전하는 전서고 편지를 전하는 그걸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비둘기들이 한꺼번에 확 날아가더라도요, 공중에 수없이 많은 비둘기가 있더라도요, 이 각각의 비둘기는 때가 되면 주인이 있는 집으로 정확히 찾아갑니다. 이 비둘기가 자기가 있던 집을 찾아가는 능력은 현재 과학에서도 정말 증명이 될 만큼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이 비둘기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순결해라, 온순해라, 평화로워라, 우리가 비둘기 그럼 peace 그래서 평화로워라 이런 뜻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뜻은 그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멋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다가도 때가 되면 집 주인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믿음이 아주 좋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세상 속에서 유혹받고 때로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엉뚱하게 산 것도 있을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내가 엉뚱하게 살고 엉뚱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돌아와서 집으로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뭡니까? 집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더 자유가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를 지켜줬던 집주인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비록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육체적인 순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순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증거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안 돼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다 벗어나서 이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오늘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는 순결은 타협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말고요. 다음에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돌아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재판장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제 범죄를 했지만 인간성은 좋으니까 다음부터는 조금만 범죄하고 그 큰 범죄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재판장이 있을 때 당신은 만약에 다시 새롭게 살면 앞으로는 범죄하지 마십시오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약물 중독 때문에 고통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의사 가서 아이고 적당히 드세요. 술 끊지 말고 조금만 드시고 천천히 드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술 친구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아예 술 막 알코올 때문에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인데 천천히 먹어 적당히 먹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쁜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뭡니까? 끊으라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순결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는 오늘 말고 내일 천천히 이런 걸 타협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본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체는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가 귀한 존재인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내가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 맨날 1등만을 원하는 사회, 학벌 사회에서 속이고 있죠. 위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만 귀하고 인정받는 것처럼 속이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살다 보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롭게 살할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는 과거가 있잖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새롭게 살 때 나는 병자잖아. 나는 힘들잖아. 누가 속이고 있다고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온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수준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바라실까요?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한 어떤 사람이 아이시스를 따르는 사람이 폭탄을 터뜨려서 그 기차를 폭발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막 휴가 가던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세 명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 제압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한 거죠. 군인이 한 사람은 다쳤어요. 그 과정에서 아주 여러분의 나이 또래예요. 20대 초반의 나이 또래인데 목숨을 걸고 잡아서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거나 다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기차에 폭탄이 터지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찬했습니다. CNN이든 많은 방송들이 했어요. 방송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화할 거라고 당신들의 그 용감한 행동을 칭찬할 거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병원에서 누워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대통령이 전화하는 것을 이때는 내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을 떠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전화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화하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잘한 것만 아니라 자빠져 있을 때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넘어져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줘서 버렸는데 왜 지금 넘어져 있니? 일어나 힘들어. 다시 새롭게 살라고 지금 전화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순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 기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며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 내 신분이, 나의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이십니다. 아멘. 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고 답답한 것에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400년 동안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어요.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은 바로 총리와 총리의 자녀로 정말 허가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들이 평민에서 종으로 사람 취급받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늘 반역하고 미움받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꼭 요단강을 건너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길이 빙 돌아서도 요단강을 위에서 갈 수 있고 다른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보통 때는 우리가 보는 찰스강처럼 그렇게 깊지 않고 폭이 작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단강이 모맥 때, 겨울 때쯤이에요. 이때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깊이가 5m가 되고 넓이가 30m, 40m 넓어지게 됩니다. 장마 때 홍수에서 물이 확 내려가게 되면 무섭잖아요. 혹시 TV나 신문 보셨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비가 내려 홍수가 나게 되면 차들이 떠내가는 거 보셨습니까? 라스베가스가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는 곳이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 사막인데도요, 비가 급하게 내리면 그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로 흘러 내려가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건너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순종할 마음이 있고 좀 거룩해지려고 했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도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5분 동안 고민해서 해답이 안 나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뭘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자체를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요단강처럼 작아 보이지만요, 여러분이 직접 건너가려고 그러면요, 홍수 때처럼 갑자기 그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 입시 준비해 본 적 있습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때디면 가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입시생 되면 왜 이렇게 옆집 오빠, 옆집 누나가 위대한 것이 생각돼요. 그것이 힘들게 얻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3장 2절 4절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도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것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 직장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 전공이 하나님 뜻일까요? 내가 이 사업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많은 질문합니다.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다 된 걸 생각하는데 하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을 원하십니다. 분명히 요단을 건너갈 때 그러면 요이 땅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냐면 질서 있게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건너는 것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라고 다 법궤를 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나 한꺼번에 다 따르는 것이나 2000 규빗, 한 규빗이 45cm니까 약 900m쯤 되게 떨어져서 먼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가서 적들이 있게 되면 분명히 거기도 적이 있을 텐데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텐데 군대들이 먼저 가서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법궤를 건너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쟁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아무 무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법궤를 담은 사람들이 먼저 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질서 있게 일정한 간격을 따라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할 것은 뭐냐면 성결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할 것은 뭐냐면 법궤를 메고 목숨을 걸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좀 결단하고 있을 때면 성결케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성결케 하느냐고요. 여러분이 가서 새벽부터 목욕하고 그런 것도 성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긋지긋하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내 지혜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을 정직하게 하고 성결한 게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문제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빗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하는 믿음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 사물을 신뢰하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헨리 포드를 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포드 자동차의 오너고 만든 사람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그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을 찾아왔고 정말 그의 비즈니스 마인드나 또 사업에 성공했고 그 모든 것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할 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80세가 될 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자동차 왕이었던 포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간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도 허황된 계획과 쓸데없는 계획을 세운 적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많았다. 그런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내 아내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언제나 신뢰하고 믿어주었다. 그것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자동차 왕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힘이 되었고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분이었다 하고 이렇게 생일날 얘기했습니다. 정말 멋진 얘기죠, 그죠? 누군가 여러분, 가정을 가진 사람들 무엇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요. 현대 세상이 왜 각박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신뢰라는 거라고요. 지금 넘어지고 남보다 떨어지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할 때도 그래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때가 되면 올바를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그럼 가정 같지 않은 결혼하지 못한 나는 뭡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정이라는 것처럼 가정 같지 못한 미혼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또한 성경의 많은 구절에 이렇게 됐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건 연애 편지예요. 누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중에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행복한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다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갖게 되면요. 내가 힘들어도요. 내 입가에서 미소가 나온다고요. 우리 찬양사 있지 않으세요? 밝게 찬양하세요. 누구를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다면 입술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밝은 믿음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요. 경제학자들이, 뭐 경제학자까지 할 건 없고 하나의 비즈니스맨들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백화점 식품영양학부에 그 백화점에 식품을 파는 그런 코너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시금치 아시죠? 시금치를 똑같이 100단을 넣는데 한쪽에는 아주 밝은 조명을 넣고 한쪽에는 조금 어두운 침침한 조명을 놨습니다. 밝은 조명에 있던 시금치는 아주 싱싱해 보이고 밝게 보였어요. 어두운 침침한 조명에 있던 시금치는 그냥 시금치였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한참 많이 올 때 3시간쯤 후에 어떻게 됐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살 수 있는 것처럼 밝은 조명이 아래에 있었던 시금치가 거의 다 팔려나가고 어두운 조명에 있는 것은 안 팔려나갔어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밝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 나를 필요한 사람이 나를 밝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가보신 적 있죠? 잡 인터뷰나 인턴 인터뷰나 무슨 인터뷰 갈 때 그냥 가나요? 머리도 안 감고 대충 가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깨끗한 옷, 깔끔한 옷을 입고 가서 환한 미소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도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밝아야 돼요. 그래서 대살렘과 후서 1장 11절 111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는 게 뭐냐면요, 그 선한 기쁨과 믿음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는 게 뭐냐면 선한 기쁨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지금 답답하다고, 문제 같다고, 아 나는 안 돼, 우거지상, 아니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보다, 헨리 포드의 부인보다 더 크고 능력 있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사람이 여러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냐면, 여호수아 3장 11절 13절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지금 뭐냐면 이거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면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가게 되면 요단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발을 밟게 되면 물이 서서 쌓일 거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구약시대라고 그러지만 이런 적을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 없어요. 아마 그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고 섰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지금 이 건너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학위보다,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수없이 많은 수천 년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꼴까닥 천국이 있다, 꼴까닥 죽으면서 얘기했다고요.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 죽어서 천국 가서 지금 우리하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가서 쓰면 갈라질 거다라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내가 엉망으로 살았던 거 다 용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할 거라 믿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본 적이 없었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 뭐냐면 실천입니다. 따라하세요. 순종으로 실천하자.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때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레이튼 포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에서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이 자기가 느꼈던 아주 그 감동적이었던 경험을 기술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행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디카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잠시 서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과 그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선교행 가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다린 동안에 그 공항에서 프랑스 출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이 프랑스 선교사님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무슬림이 많은 곳에서 10년간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아프리카가 무슬림이 되게 강해요. 기독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는 나는 10년간 선교사로 무슬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칭찬도 해야 되는데 꼭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면 10년간 선교했다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신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 하죠. 우리 샬롬 행사 옵니다. 오세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 한번 와세요. 아, 거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당당하게 지난 10년 동안 딱 두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10년 동안에
단지 두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다면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질문에 놀란 듯이겠습니다. 아니요, 왜 내가 여기 있다뇨?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숫자를 사가자고 나는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뒤통수를 얻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해 드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묻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인 내가 다른 곳에 부흥 집회를 가거나 집회 가면 꼭 묻습니다. 15년 동안 청년 사역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요? 성도 수가 100명, 200명, 300명 되나요? 꼭 묻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일어나는 거지 왜 숫자를 강조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리튼 포드 목사님도 유명해서 항상 가게 되면, 그쵸,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집회하면 한두 명이 아니죠.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데 많은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고 사울한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여기서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보스턴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학교로 보낸 것입니다. 거기가 선교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그곳에 최선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내려간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 죄가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아멘. 이 순종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가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를 아십니까? 영국에 배출한 유명한, 가장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고 뛰어난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 말고 다른 도시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목음을 벌였습니다. 이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300파운드의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 이제 300파운드가 모금됐구나. 옆 도시에 가난하고 고아들에게 나눠주면 좋겠구나.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생애 5만 번 응답받았다 하는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머뭇거렸어요. 하나님, 주님, 이 돈들도 다른 고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스펄전 목사님, 아니, 조지 밀러 목사님한테만 갖다 줘야 됩니까? 지금 옆에 있는 그 고아원도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데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 기도하다가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가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갔습니다. 갔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조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이 교회에 전해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은 대단하세요.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딱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고 오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 뜻이 있으니까 기뻐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저 조지 목사님이 그만큼 필요해서 기도한 것을 알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리 갖다 주라고 그랬구나. 딱 했습니다.
헤드 목사님 기분이 좋아서 딱 들어왔습니다. 교회 사무실 딱 들어왔더니 봉투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익명의 사람이 300기니 그 300파운드 좀 더 큰 돈을 딱 헌금을 딱 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순종했더니 300파운드에다가 이자까지 보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게 뭐냐면, 나갈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데서 900m 멀리 떨어졌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면 900m, 1000m니까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고요. 12명은 뭐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 이 강물이 넘쳐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12명의 이름도 없는 이 선택된 12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내가 죽을지언정 이들이 들고 나갔다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오늘 주제처럼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했는데 12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벗기려고 들어섰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그들이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스른 순간에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흘러내려가겠죠. 지구 중력이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물이 위에서 멈춰 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순종을 나갈 때 불가능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졌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다들 원망했다고요. 애굽에 죽을 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여기서 죽겠냐를 또 됐습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 본 애굽 병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겠다고 그 지팡이 들었을 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믿음 들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길을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군사들이 취약할 때 병사들, 적군들이 하나도 공격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왜 줬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요단강처럼 홍해처럼 답답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 성결하십시오.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병든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적 환경적으로 범죄한 거 있습니까? 그거 눈물로 씻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들고 지금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십시오. 열두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갈 때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요단강이 들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수백만의 사람들을 끌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친구, 부모님, 사랑하는 연인들 함께 건너서 여러분의 있는 문제들 함께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과 답답한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들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럽고 추한 것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원망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 함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